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이제 조선시대 행정구역이에요. 아, 제가 지도를 아직 안 넘겼죠. 조선으로 넘길게요. 자, 조선의 지방 행정조직.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재 팔도하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남도 북도 이런 거 나누기 전에 팔도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물론 조선 이 시대의 팔도는요. 울진까지가 강원도였어요. 그리고 이때 울릉도는 강원도예요. 이때 울릉도 독도는 강원도였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병영과 수영이 있죠. 그래서 병영은 각 지역마다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뭐 충청도에는 병영이 세 개가 있었고, 그리고 경상도에는 경상도에는 이제 병영이 역시 세 개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수영이 특별히 두 개씩이에요. 그리고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뭐냐, 함경도에는 북병영, 남병영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도에도 북병영, 남병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찰사가 있고요. 그 관찰사가 있다고 하면요. 약간 제가 지도를 조금만 제가 잠깐만 확대를 해볼게요. 자,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예요.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 격이고요. 그리고 유수부가 있어요. 유수부하고 부가 있는데, 이 부라고 하면요. 부사예요. 부사가 통치를 해요. 부사가 통치를 하고, 보통 도청이 있는 곳은 부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관찰사 아래에 부사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있어요. 좀더 약간 조금은 큰 대도시, 조금은 큰 대도시에 목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 목, 그 다음에 군, 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사는 종삼품, 목사는 종사품, 군수가 종오품, 그리고 현감이 종육품이 맡는 그런 지방 관리 자리였고요. 그리고 가장 말단 지방 관리에는 종부품, 권관이 있어요. 종부품 권관이 이제 제일 낮은 자리예요. 그렇고요. 고려의 행정구역을 약간 계곡초에 그대로 갖고 왔다가 1413년, 태종 13년에 팔도하고 하부 행정구역의 그 구획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 9년에서요, 영모나 강상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강등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 목, 대, 도부, 도부, 군, 현, 뭐 등이 있었고요. 이 현재 지금 제이 지도에 있는 그 행정구역은요, 1895년 갑오개혁 때 팔도를 일시적으로 23부제로 바꿔요. 팔도를 23부로 일시적으로 바꿔요. 그러다가 모두 일괄적으로 다 군으로 바뀌어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보통 이 행정구역은요, 나중에 성종 때에 경국대전이 반포되잖아요? 그래서 경국대전이 반포된 다음에 여기 지방 행정에 대한 얘기들을 경국대전에
쫙 써놔요. 경고 대단에 쫙 써놓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지방관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도의 관찰사, 현재 도지사죠. 그 다음에 그 부사 또는 부윤, 그리고 대도호부사, 그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이 돼 있고요. 그 본래 관할 각지를 순찰하면서 수령의 행적, 민간의 실정 등을 관찰하는 관찰사였어요. 그래서 관찰사 및 순찰사를 겸임을 했죠. 그래서 그 부윤, 부윤은 품계로는 관찰사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서 부윤은 되게 관찰사가 겸하기도 해요. 관찰사 소재지는. 그리고 대도호부사는 이품 지방장관. 그리고 목사가 정삼품. 그리고 도호부사가 종삼품, 군수가 종사품, 현령 종오품, 현감이 종오품. 현령하고 현감이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경관직, 수도권직이에요. 그 한성부 정이품 한성판윤이 담당을 해요. 정이품이에요. 한성부는 종이품이 맞는 게 아니고 정이품이 맞다. 그 개성부 종 2품의 유수 2명, 강화부에는 종 2품 유수 2명, 그리고 광주부에는 정 2품 유수 2명, 수원부에 정 2품 유수 2명을 놔뒀는데요. 한성부는 모든 부목군현들 중에서 유일하게 도에 속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성부 개성부는 한 명이 경기 관찰사가 겸임을 해요. 그리고 강화부는 그 인조가 설치를 해요. 1627년에 그 정묘호란 때. 그리고 광주부 1683년에 숙종이 설치를 해요. 그리고 수원부는요, 수원은 정조 때 개발돼요. 그래서 그 수도권 중에서 그런 유수부로 불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고, 그 서울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들이었죠. 그리고 경기도 가명은 서울에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수원에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강원도 가명은 원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충청도 가명은 원래 충주에 있다가 1602년, 선조 33년에 공주로 이전하게 돼요. 그리고 전라도는 전주에 있었고요. 경상도는 원래 상주에 있다가 1601년 선조 34년에 대구로 이전하게 되고요. 그 대구의 중앙로역 4번 출구로 나가면요. 그 경상도 가명터에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황해도 가명은 해주에 있었고요. 평안도 가명은 평양, 함경도 가명은 원래 함흥에 있다가 영흥으로 내려왔어요. 영흥 역시 1600년 선조 33년에 이전했고, 영흥으로 내려온 이유는 그 이제 서울하고 가까운 데로 오려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목이 양주목, 여주목, 파주목, 광주목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목 단위까지만 갈게요. 그 뭐냐, 약간 이제 좀 약간 대도시 중심으로. 아, 근데요, 그 경기도에 시흥현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시흥현은요, 원래 서울 금천구였어요. 서울 금천구였는데 현재 그래서 그 금천구에
시흥동 있잖아요. 금천구청역 가면. 그래서 그 현재 시흥시 지역은 그 인천 도우부하고 안산군의 일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고 서울의 그 시흥동이라는 거. 서울 시흥동에 그 현이 있었어요. 그렇고요. 강원도는요, 강릉에 대도우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주엔 목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경기도의 도우부까지는 얘기할게요. 도우부는 수원, 남양, 인천, 부평, 강화, 장단, 이천. 그리고 강원도는 도우부가 춘천, 양양, 철원, 회양, 삼척. 그렇고요. 그리고 충청도는 부하고 대도읍은 없어요. 대신에 충주, 청주, 공주, 홍주에 목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 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라도는요, 전주에는 부가 있었고, 나주, 제주, 광주에는 목이 있었어요. 제주도는요,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그 전라남도 소속이었어요. 자, 그렇고요. 경상도는요, 경주에 부가 있었고, 안동과 창원에 대도우부가 있었어요. 안동과 창원엔 대도우부가 있었어요. 근데 창원은 1601년에 대도우부로 승격된 사례예요. 그리고 그 상주, 진주, 성주에 목이 있었어요. 이쪽에 목사가 파견됐겠죠. 그렇고 이제 황해도에는 황주하고 해주에 목까지만 있어요. 그 위에 상위 등급 단위는 없어요. 자, 그리고요. 평안도는요. 그 평양은 부이고요. 그리고 영변에는 대도호 부사가 파견이 됐어요. 그리고 안주, 의주, 정주까지는 목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함경도에는 영흥의 부가, 그리고 함흥의 대도우부가 있었고, 길주의 목이 있었어요. 엄청 넓었죠? 그렇고요, 그 1914년 4월 1일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북읍면 통폐합이 좀 실시가 됐고요. 그렇게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23부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3부제는요, 1895년 갑오개혁 과정 중에 이게 바뀐 거예요. 1895년 그 6월 23일부터 1896년 8월 4일까지 실시된 행정체계인데요.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선 건국 이래 그 지속돼서 왔던 팔도를 해체하고요. 전국을 팔도보다 좀더 세분화돼서 23부 337군으로 나눴던 적이 잠깐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전까지 전통적인 팔도 체제는 너무 오래된 탓에 도 간의 인구 격차가 컸고 실제 생활권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남부 지역이 그 삼남이었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두 개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3부제 개혁은 인구 분포 및 생활권을 좀 약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편차가 큰 도를 더 작게 나누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도 아래에 하위 행정구역이었던 부 그리고 대도부, 목도부, 군, 현 등이 모두 군으로 일원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1년 3개월 만에 기존의 팔도 체제로 돌아가요. 도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권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그 편성을 한 거지만, 문제는 개성부가요, 황해도의 내륙 그 산악지대까지 관장을 한 거예요.
그 곡산 있는 데까지. 그리고 그 충주부는 남한강 수기까지는 반영을 했지만 충주에서 많이 떨어진 용인하고 정선까지 관할을 했어야 됐어요. 너무 멀었죠. 그리고 그 남원은 이제 전반적으로 섬진강 수계를 반영을 했지만 그 문제는 장수군 이북은 금강수계거든요. 무주 진앙까지도 남원부에 편제가 됐어요. 그래서 관할 구역이 너무 넓었어. 그리고 1896년 2월 아관 파천이 벌어지고 이때 개혁의 주체였던 친일세력들이 참사를 당하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고 그래서 그 이때 김홍집이 처단을 당해요. 그래서 김홍집은 처단됐고 23부제는 1년 만에 폐지가 돼요. 그리고 팔도를 조금 보완해서 이제 남도하고 북도를 나눠서 13도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요. 그렇고요. 일단은 뭐 현재는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23부 한성부, 인천부, 충주부, 홍주부, 공주부,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 진주부, 동래부, 대구부, 안동부, 강릉부, 춘천부, 개성부, 해주부, 평양부, 의주부, 강계부. 함흥부, 경성부, 그리고 갑산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강계부는 넓이가 제일 넓었고요. 갑산부는 두 개부밖에 없었는데 삼수 갑산이었어요. 개막원. 그렇고요. 일단은 그 13도 체제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 일단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체제로 바뀌었었는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은 다시 한번 찢어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녹화를 좀 끊어볼게요.